야. 자, 오늘도 플레이해보는 모여봐요 동 엉덩이 숲 8일차입니다. 저기 저 밑에 있는 저 파란 다람쥐 이름이 니키였나? 제 이사 왔죠. 아주 귀엽네요. 맞아 해보도록 하십시다. 아 근데 소리가 되게 큰데? 뭐지? 자 오늘은 23년 2월 22일 이번에 오후 4시네요 또 좀 늦어졌네. 오늘의 뉴스는 핀틱? 누구야 얘? 한번 보러 가보자. 근데 이름을 주민 이름을 안 외워가지고 솔직히 이름만 들으면 누군지 매칭이 안 돼. 가자. 와, 얘 집이 되게 좋은데? 들어갑니다. 누구세요? 아, 얘구나. 귀염둥이 짹짹이. 아이돌 연습생이야? 파이팅. 제 저 당찬 눈썹이 너무 귀엽지 않아? 오늘의 일캐는 무엇일까요? 아싸, 공짜 사진. 잠깐만, 내 옆에 뚱땡이가 나한테 지금 찾아온 것 같은데? 아닌가? 저 어디 갔어? 뭐야, 둘이 뛰어놀고 있는 거야? 어, 뭐야, 개귀여움. 뭐지? 뭐야? 아, 뭐야, 너무 귀여워. 아이씨, 그룹 체조 나왔네. 아, 이 쉬운 걸 또 안 할 수도 없고. 나무 묘목 심기 캠페인. 나무 심는 것도 포인트가 되네. 낚시랑 물건 만들기 3번, 리폼 2번이네요. 일단 전부 다 가구를 통일감 있게 화이트로 리폼하자. 이것도 리폼이 되나? 혹시 모르니까 가져가 보자. 침대도 리폼은 두 번만 하면 되지. 소관이 리폼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선반 하나 들고 가자. 달려. 에? 웬 여기에 화석이. 쟤 뭐야?
잠시만요. 에? 야, 방금 뭐요? 저기요? 뉘신지. 아, 예. 나 민사예요. 밖에 한눈 흔들리고 오는 곳이었습니다. 아, 얘 한국말을 잘 못하네. 문의는 사기 전엔 비밀이라고? 그 사기잖아. 가차야 무슨? 러그 신비한 벽지 신기한 바닥 안사예요. 비꼬냐? 3천대? 아, 진짜 랜덤 가차네. 플레이 뭐야? 니키가 나한테 말 걸어. 사인 병음료 박스? 뭔진 모르겠지만 그래 성의를 봐서 받아주마. 역시 생긴대로 귀엽구만 하는 짓도. 신기한 벽지 러그. 오...M 사이즈로 하나 사보자. 궁금하다 너무. 러그를 사면 교환권을 공짜로 준다고? 어. 엠 사이즈를 사면 두 장을 준다고? 오. 장사 잘하네. 쿠폰도 주고. 벽지는 솔직히 잘 안 쓸 것 같고. 바닥도 잘 안 쓸 것 같긴 해. 그냥 안 사해요. 그러니까 얘가 날이면 날마다 오는 애가 아닌 거지. 러그 깔아보자. 궁금하다. 히쁨이가 러그를 진짜 환장하게 좋아하거든. 근데 내가 맨날 청소하기 힘들다고 안 깔았어. 여기다 깔아볼까? 사인 병음료 박스가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큰 저에 깔기. 아 너무 구려! 이게 오늘만 써 로그야! 아 너무 구려! 저 그냥 요가 매트잖아 이씨. 야 이 미친 낙타 새끼 어딨어. 말 걸지 마 이 미친 똥땡아. 저렇게 내가 기분이 안 좋다고 좀 심한 말을 했는데 미안하다. 왜? 스프링 놀이기구? 고마워. 이따가 팔아야지. 러그. 라지 사이즈로 사볼까? 세 장. 오케이, 야 쿠폰 다섯 장 모았어 공짜로. 바꿔예요. 바닥 가보자.
안 사. 너 쓰레기 같은 거 나오기만 해봐라. 넌 죽었다. 아 뭐야 이 요가 매트. 아니 잠깐만, 야 옷장 말고. 아유, 옷장은 실수인데. 자 러그 갑니다이. 에? 분홍 줄무늬 러그. 내가 있는 곳 기준으로 깔리는구나. 낙타 새끼 어딨어? 야, 나와. 너 이 새끼. 감히 나한테 장난질을 해? 똑같은 걸 왜 사냐고? 에? 아 이게 사이즈마다 종류가 다른 걸 주는 게 아니야? 어. 아 랜덤 가차가 아니라 사이즈마다 종류가 정해져 있어? 하루에 똑같은 상품을 그대로? 그러면 스몰 사이즈를 사봐야겠네. 아이씨, 난 몰랐지. 줄 거면 그냥 한 번에 껴서 줘. 안 읽고 넘기면 이렇게 된다고. 아니 뭔가 나 꼼꼼히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지금 좀 제정신이 아닌가 봐. 돈이 날라갔다는 그 사실에 일단 두 개 다 팔아. 아 이거 히쁨이 주면 좋아할라나? 그럼 스몰 사이즈는 뭘까? 빨간 메시지 매트는 뭐야? 이게 그나마 가장 낫네. 이것도 좀 뭐 구리긴 하지만 여기에다가 정문에다가 깔아놓으면 이쪽을 보고 깔아야 되는구나. 아니 이거 칸을 중앙으로 맞추고 싶은데 안 되는 건가? 원래? 인테리어 모드? 오! 오! 쩐다! 나 인테리어 모드 처음 써봐. 존재는 알고 있었는데. 좋네. 자 나머지 러그는 당장 팔러 가자. 얼마에 사줄까요? 반값 정도에 사겠지 아마? 너 우리들은? 이거 리폼 가능하냐? 안 되네.
바닥부터 깔아보라고? 조용히 해봐. 나 지금 예민해. 뭐야 이건? 그냥 진짜 책이야? 난 또 읽으면 뭐 숙련도 올라가는 줄 알았네. 덜렁다크처럼. 설더미를 왜 팔아? 가서 재활용이나 써. 아니 폐품을 나한테 팔고 있네. 이건 음식물 쓰레기통 아니에요? 이딴 게 왜 있는 거지? 이건 학교 쓰레기통이잖아. 좀 이쁜 거 없어? 얘들아, 내가 진짜 이 방에서 가지고 온 엄청 좋은 러그 하나 갖고 왔는데 혹시 사지 않을래? 이거 3,000원에 팔게. 이 미친놈이. 와, 너 미쳤구나. 와, 4분의 1 가격이네. 안 팔아. 와, 진짜 미쳤다. 다 필요 없어, 이제. 나 삐뚤어질 거야. 야, 돈나무 어딨어? 돈나무. 아, 아직도 다 안 자랐네. 왜 이렇게 천천히 자라냐, 이거. 일단 리폼부터. 리폼. 목재 싱글 침대. 화이트 우드로. 침구는, 오! 이것도 색깔을 바꿀 수 있네? 너무 좋다. 미쳤다. 마이 디자인 선택하기? 가구 중 일부는 마이 디자인을 사용해서 리폼할 수 있습니다. 마이 디자인으로 리폼한 가구는 땅에 배치할 수 없습니다. 사용 중인 마이 디자인을 편집하면 완성품의 디자인도 변경됩니다. 어, 여기에 스스로 내가 짜가지고. 와, 덩굴 벽지 너무 예쁜데? 이거 좀 소름 돋는다. 나 덩굴 벽지로 해야지. 리폼하기. 리폼 더 할래. 오, 색깔이 바뀌었어요. 목재 사이드 테이블. 쌓인 병음료 박스도 리폼이 가능해? 아, 이 리키가 준 선물이 이거야? 고맙네. 와, 로고도 새길 수 있어. 오, 그렇구나. 마이 디자인 선택을 하니까 이렇게 나오네. 별개. 오렌지 박스로 가자. 오, 노란색 오렌지 박스 어때? 너무 이쁜데? 여기 온 김에 리폼 하나 더 해. 어차피 두 개만 하면 되는 거였지만
사이드 테이블도 화이트로. 출석 체크도 해야지. 얼마일까? 와, 200마일. 200마일이 최대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5일 연속이 최대네. 좋다. 너네 언제까지 뛰어놀래? 너 진짜 되게 심심한가 보다. 컴퓨터라도 한 대 사. 와이파이 깔어. 나처럼 방송이라도 하든가. 우매한 놈들. 아니 뭐해? 아, 잘못 눌렀어. 이거 킬 수 없는 건가? 어, 살짝 흔들리기는 하는데 반응은 딱히 없네. 구간 배치하고 귤. 귤 박스 어디다 놓지? 이러니까 이게 좀 가리네. 아, 이 창문은 못 바꾸는 건가? 어? 아, 창문은 위치를 못 바꾸네. 창문을 가려버리니까 너무 안 예쁘다.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창문을 안 가리니까 얼마나 예뻐. 쌓인 병음료 박스는 밖에다가 두고 차게 먹자. 돌려. 저기 안에 뭘 채워 넣을 순 없나? 실제로 일단 러그는 다 집어넣고
이건 뭐야? 용암 바닥 진짜 지랄. 우와! 아니 바닥이 이렇게 전체가 바뀌는구나. 어 이거 좀 멋있을지도? 나 한 칸만 바뀌는 줄 알았는데. 와 이 첨벙첨벙 효과도 있어. 좀 독특하긴 하네요. 일단 수납 잘 가지고 있어야겠다. 괜찮네. 랜턴. 스프링 놀이기구? 이거 뭐지? 아 맞다. 아까 코끼리가 선물해준 거구나. 어 이거는 밖에 놀이터에다 둬야겠다. 아까 애들 막 뛰어놀던 곳에다가 두면은 애들 좋아하지 않을까? 근데 거기에는 뭐 배치 안 된다고 했었던가? 여기 중앙에다가 이거 배치 안 되나? 광장에 물건을 둘 수 없어. 까비. 그럼 아무나 이용하라고 여기다가 두지 뭐. 돌려. 그쪽 말고. 너 어떻게 타? 안 타죠. 다시 코끼리한테 말 걸어보라고? 수납 걸자. 나도 좋아. 아, 뭐 별 반응은 없네요. 오, 꽃들이 엄청 이쁘게 폈네. 아 뭐하노? 퐁. 경건한 마음으로. 팍! 내 삽. 역시 경건한 마음으로 파니까 철광석이 잘 나오는구만. 아이템이 뭐가 이렇게 많냐? 정리 좀 해야겠다. 이거랑 돌이랑 철광석은 다 있잖아. 어? 리폼을 여기에서 해도 되는구나. 부메랑도 장식용이겠지? 무기가 아니라? 엉도! 돌도! 아이 목재가 필요하네. 목재 어딨어? 어? 뭐야? 목재가 하나도 없어? 어?
아까 목재 있지 않았어요? 아, 이거구나. 아. 못 봤어. 야, 근데 목재가 적다. 좀 캐야겠는데? 오늘은 목재 캐는 날. 잠깐만, 난 돌도끼를 만들려고 한게 아니었는데? 삽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었어? 나 뭐지? 나 진짜 병원 한번 가봐야 되나? 왜 이래, 나. 내 자신이 살짝 무서워졌어. 이씨, 이건 또 단단한 목재였네. 단단한 목재랑 철광석. 가자. 자, 이제 뭐 해야 되지? 잠수하자 해산물 채집, 도롱이벌레 잡기, 나무 심기, 낚시. 오케이. 오늘 날씨가 왜 이렇게 안 좋냐? 예, 바지락. 여러분, 바지락 좋아해요? 희쁨이가 조개류를 진짜 좋아하는데 뭔가 좀 귀엽지 않아요? 조개 좋아하는 사람. 예, 가자미. 전 해산물 다 좋아해요. 해산물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 비린 맛이 강.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비위가 약해서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 해산물의 그 맛을 모르다니. 잠깐만, 삽이랑 엄마야. 경건한 마음으로. 안 돼!
어, 저기 사기꾼 지나간다. 얘들아, 수컥수컥. 뭐야 이거? 아귀? 에? 에? 나니? 깜짝이야. 맨날 똑같은 물고기들만 볼 줄 알았는데 진짜 놀랐어. 쟤 심해어잖아. 제발, 제발, 제발 왼쪽을 봐줘. 멍청한 문어 대가리. 자, 자, 뭐 달성했어 또? 난 거구나. 어이요. 어? 아, 또 10,000원 투자를 해야 할 순간이 온 건가. 이제 슬슬 돈 모자라. 뭐야? 이제 슬슬 돈도 모자란데. 아니야, 뿌린 만큼 거두는 법. 인벤토리 없음. 이걸 풀면 되지. 지금은 좀 궁핍할 수 있어도 좀 기다려봐. 분명히 꽃 피는 날이 올 거야. 아이템 좀 팔고 올까? 제 선물로 후원 가능하냐고요? 그랬으면 제가 벌써 한 1,000,000 벨은 받고 시작했겠죠? 자수성가하고 싶습니다. 좀 참으십시오. 야, 여기 동물에서 고인물이 얼마나 많겠어. 이거 나온 지가 얼마나 됐는데, 우리 장작분들. 아, 왜 여기로 왔냐, 이씨. 아니, 난 너한테 말을 건 거야. 책한테 말을 건 게 아니라. 왜 은근슬쩍 살짝 몸 피하면서 책으로 말 걸게 유도하냐니? 와, 거의 만벨이네. 와, 왜 이렇게 많이 주지? 뭐가 그렇게 비쌌던 걸까? 몰라. 복숭아가 많이 비싸지 않았을까요? 아니야, 복숭아 되게 싸요. 하나에 100원. 화석을 감정 안 받고 팔면은 싸게 팔려나?
나 이제 돈나무 어디에 심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 하도 많이 심어가지고. 물어! 아니, 물어! 에? 얘 왜 계속 나오냐? 이제 파는 값도 알 수 있겠다. 기증하고, 하나는 기증하고, 하나는 팔면 되니까. 봤다. 오징어. 야, 낚시 은근 쉬운데? 돈 벌기? 생선이 꽤 쏠쏠하다. 오케이. 뱉고, 들어가. 다이브. 숨 참고 울럽다. 와, 진짜 개추워 보임. 으아, 야, 추워. 골. 해루질은 즐거워. 이거 해루질이 맞냐, 근데? 해루질은 갯벌에서 하는 게 해루질 아니야? 아니야, 이것도 해루질이 맞아? 물질이라고? 물질은 물건을 이르는 말 아니었어? 미안, 개그 좀 쳐봤어. 그게 어딜 봐서 개그야, 이 미친놈아! 수랑! 어? 나 이거 처음 본 것 같은데? 수랑. 이리 와, 이놈아. 우와! 던지니 스크랩. 던지니스. 와, 오늘 신기한 거 많이 잡히네. 야, 해루질 좀 더 해보자. 아, 원래 노골마일 얻으려고 한 거였는데. 어이, 특이한 거 많이 나오네. 얘는 잡았던 애고. 자, 인벤토리 좀 볼까? 아직 다섯 칸이나 남았어. 이건 뭐야? 진주조개. 진주를 만드는 조개래. 내가 키우면 진주 얻을 수 있나?
오늘 신기한 건 너무 많이 잡힌다. 재밌다. 어? 에? 아니? 에? 저 비싼 거 아니냐? 미역? 와, 진주 보고 미역 건지니까 진짜 쓰레기로 보임. 얘네들은 인벤토리 한 칸씩 먹어가지고 이제 한 칸 남았네. 마지막 과연 무엇이 나올까요? 진주 하나 또 줬으면 좋겠다. 뭐야 뭐야, 겁나 빨리 도망가는데? 저거 뭐요? 일단 진주는 아님, 살아 움직이니까. 어, 문어 같은데? 느낌이? 문어 아니고. 어? 어? 갯가재? 와, 뭐야 얜 또? 와, 오늘 신기한 거 진짜 많이 잡았다. 대박. 근데 나 언제 헤엄쳐서 가냐? 아씨. 여기 늪이 없는데. 아니 늪이 아니라 이거 해변가가 없는데. 못 올라가. 아, 올라갈 수 있나? 아, 못 올라가. 아, 추워. 아, 됐다. 달려. 바로 기증부터. 오늘도 잘 자고 있구나. 저녁 6시쯤 말 걸면은 깨어있으려나? 디플로 도쿠스의 꼬리. 좀 이따가. 기증스. 자, 초롱아귀, 디플로 도쿠스의 꼬리. 어? 가자미 내가 기증 안 했었니? 가자미, 갯가재, 진주조개, 던지니스 크랩. 이게 뭐야? 어? 진주는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볼 수가 없네. 진주 어디다 쓰는 거지? 얼만지나 한번 물어보자. 팔진 않을 거고. 와, 동네 사람들 여기 사기꾼 지나가요! 근데 묵값은 오늘 얼마야? 에? 아니! 야, 이렇게 뻥튀기가 된다고? 헐, 나 주말에 사놓을걸. 야, 미친 거 아니야? 야, 무슨 가격이 이따구로 올라갈 수가 있어? 와, 우리 그때 108원인가 그랬잖아, 그지? 구매했을 때. 와, 개떡상했네. 두 배잖아.
와, 씨. 미쳤다. 진주 얼마야? 와, 금광석이랑 같은 값이네. 잘 보관해두고 있읍시다. 15,000원 정도 주지 않을까? 아, 까비. 만원도 안 나오네. 그래도 많이 벌었다. 초롱하기가 생각보다 좀 싼가 보네. 되게 비쌀 줄 알았는데. 이제 나무 심어야 돼. 그 나무 어떻게 심는 거야? 나무 묘목을 사야 돼? 경제를 살리자 쇼핑 권장 캠페인 5,000원을 써야 되는군요. 뭐야, 뭘 또 달성했어? 뭐 딱히 할 거 있나? 뭐 하면 돼? 그렇군. 이제 뭘 해야 되는지 안 알려주네. 마이홈 상담. 우리 얼마 내야 되지? ATM 48,000. 28,000 넣고 2만 벨만 있으면 이제 다 갚네. 묘목 사러 가자. 아니, 묘목 말고 과일 심어도 묘목 판정이지 않을까? 그건 안 된다고? 해보지 않으면 모르지. 일단 야자나무는 해변가에만 심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 근처에 두기. 아, 삽으로 파야 되나? 하나 심기. 오우. 심기 판정 되네가 아니네. 안 된다.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다 심자. 근데 우리 마을에 솔직히 나무 너무 많은 것 같아. 와, 사기꾼이다! 나무 좀 자르자. 이 단지에 있는 나무는 좀 잘라야 될 것 같아. 나무 베버리자. 오늘 나무도 어차피 캐야 되니까.
그러고 보니까 병을 안 봤네. 지난번에 새 근육 트레이닝법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다이 레시피가 생각났어. 누구나 금방 만들 수 있어. 근육 운동을 하면서 해도 된다고. 대충 만들어도 어떻게든 될 거야. 전설의 장인 펭소 보냄. 펭소? 나뭇잎. 에? 나 에? 나뭇잎? 뭔? 펭수 유튜버 아니야? 나뭇잎 잡초 5개로 만들 수 있어. 대나무 주차 멈춤 턱. 진짜 숨이 턱 막히는 레시피네. 도끼. 엉성한 도끼와 목재와 철광석이 필요하군요. 이건 돌도끼지. 나뭇가지? 돌? 목재? 아닌가? 그냥 철광석인가? 혹시 모르니까 목재 그냥 챙겨. 목재도 필요했군. 역시 내가 짱이야. 나의 엄청난 기억력. 그만할래. 나 8시간 반째 방송 중이냐? 와... 불쌍한 저에게 후원을 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도끼가 생겼다. 일단 여기 내 눈앞에 있는 이 도... 이거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우와! 대박! 여기 그루터기가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삽으로 팔 수 있나? 와우! 대박! 하나, 둘, 셋. 여기 일대 정리 좀 하자. 너무 지저분하다. 돈나무는 어디 있어요? 저도 몰라요. 그래서 팔 때 좀 조심해야 돼요. 이거 돈나무 아니냐? 이러면서. 돈나무가 슥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야, 근데 나무가 성체가 되면 돈나무일 경우 돈이 맺혀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착각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넷다 후원이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저는 이만 자러 갑니다. 아이고 비비안 씨. 어? 어? 아 비비안 씨 100달러 후원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거 그루톡이 앉을 수 있구나. 오 이런 의자 대용으로도. 그럼 안 치울래 이건. 이건 치우지 말자. 되게 좋네. 비비안 씨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항상 사랑해요. 후원금 달라 하셨죠? 키키키의 후원금 대신에 말걸기를 드립니다. 야 이 개새끼. 얘 왜 자꾸 앉냐? 아니 요즘 진짜 큰손분들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내가 맨날 돈 달라고 쨍쨍대가지고 큰손분들이 되게 돈을 많이 주시네. 되게. 내가 돈 달라고 징징대는 건 큰 손분들한테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한테 달라고 하는 거야 얘들아. 아직 후원을 한 번도 안 한 너희들. 지금 하면 녹화 중이라. 아니야 달라고 할 때 주면은 상관없어. 어차피 지금은 단순 노가다잖아. 어차피 이거 다 잘라야 되는 장면이라고. 아 서른씨 감사합니다. 근데 너도 주는 사람이잖아요. 안 주는 사람 달라고 안 주던 사람. 그치 내가 얘들아 나 후원 줘 했는데 여기요 천원 이랬는데 아 왜 후원해 이러면은 진짜 그냥 인성 파탄자지. 미친놈이지 그냥. 그런 정신병자한텐 돈 주지 마시고요. 괜찮다면이야. 호잇! 봤다. 얘 좀 큰데? 새로운 물고기? 와! 비단잉어! 대박! 비싸보여! 비싸보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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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아니 미친 책을 본 게 아니라 너한테 말 건 거라고. 저도 이제 카페 알바 가야 돼서 슬그머니 드리고 가봅니다. 총총. 아 으르르 와씨 만원 후원 너무 감사합니다. 슬기씨도 카페 알바 잘 갔다 와요. 2만원 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고마워요. 팔고 싶어. 비단잉어. 얜 그림도 다른 물고기들 처럼 똑같이 안 있고. 아 근데 물고기는 다 종류별로 그림이 따로 있구나 생각해보니까. 얼마야 이거? 와 4000벨 물고기 주제. 하지만 기증해야 돼서. 아, 너무 아깝다. 부엉이한테 돈 달라고 하자. 기증은 아니고 팔게요 이러고. 아프리카 때부터 봤었는데 처음 후원해봐요. 언제나 잘 보고 있습니다. 조용히. 아 욕채미씨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그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조금씩만 후원해주면 저도 곧 알바 가서 방송 힘내시고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됩니까. 아 원효정씨도 후원 너무 감사합니다. 알바 힘내시고요 잘 다녀와요. 야 넌 일어나 이놈아 날강도 새끼. 기증.
야, 우리 장자기들한테 반에 반만 닮아봐라, 이 스바라시아. 설명 들어보자. 에? 아, 그래? 인위적으로 개량한 잉어의 변종이야? 신기하다. 이런 상식 좋아. 돌아녀서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포토샵이 튕겨서 작업이 다 날아가 위로의 후원합니다. 아, 겨겨루 씨도 후원 감사합니다. 포토샵 튕겼다고? 하, 진짜 그것만큼 개빡치는 거 없는데. 아, 어떡하냐? 야, 작업이 다 날아갔다고? 거짓말. 그래도 저장은, 자동 저장은 해놨겠지, 설정. 진짜 다 날라갔어? 또 소리 조금씩 끊긴다 이거. 엄마야 왜 이래? 이게 지금 닌텐도 독이 문제인지 선이 문제인지 둘 중 하나가 문제거든. 내가 봤을 땐 독이 문제일 확률이 되게 높은데. 이 정도 잘랐으면 되지 않았을까? 이게 돈나무다, 그지? 무서우니까 비교근을 옆에다가 남겨두자. 얘가 조금 지금 내가 잘 모르고 어? 여기 왜 나무가 있지? 이러고 잘라버리면 안 되니까 여기 비교근을 하나 둬서 아 얘가 아직 덜 자랐구나 그러니까 돈나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얘네도 내가 심은 나무죠. 얘가 아마 오렌지 나무. 얘가 돈나무? 얘 뭐야? 뭔지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나. 너 왜 웃고 자고 있어? 야, 아, 깜짝이야. 너 괜찮냐? 야, 너 병원 좀 가봐. 왜 서서 자고 있어? 오늘 할 거 다 했나? 아! 요목을 안 심었구나. 아니, 동물에서 로딩 긴 주제에 갑자기 문 벌컥 여는 소리 들리면 깜짝 놀래요. 로딩할 때 되게 조용하잖아요. 나무 내놔. 어? 이거 매번 품목이 바뀌네? 나무 묘목, 침엽수 묘목, 검은색 포장지? 이런 것도 있네. 어쨌든간 침엽수 묘목으로 가자. 하나. 비켜 임마. 제발 나 장 볼 때 옆에 바짝 붙어 있지마. 나 부담스러워. 어? 화석 발견. 여기에다가 심자. 난 천재야.
바로 주민 인사 캠페인. 이런 공짜 퀘스트는 해야지. 니키짱? 어머! 야, 집 너무 예쁘다. 와! 뭐야 이거? 대박! 물이니까. 여기 앉을 수 있나? 앉을 수 없네. 요리할 수 있는 조리대다. 야, 너 침대 완전 좋은. 와, 이거 놔줘. 나 여기 잘 거임. 진짜 개 민폐다. 이야기하자. 그렇구나. 비켜봐. 귀여워. 잘 있어. 놀러 나가서. 엑셀리가 코끼리지? 얘한테 말 건 것도 말 건 걸로 되나? 말 건 걸로 되나 보자. 어, 말 건 걸로 되네. 좋다. 야. 아. 나도 그래. 너무 부담스러워. 이럴 수가. 코끼리랑 공감대가 형성됐어. 제조 한번 하고 끝내자. 언제나 거지 같은 차림으로. 와, 주민 짱 많아. 아니, 저 옆에 사기꾼 있어. 넌 꺼져.
있습니다. 오늘도 보람찬 하루였어. 재밌었다. 아, 여러분들도 일어나서 하고 왔다고? 잘했어, 잘했어. 이런 가벼운 스트레칭도 아주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지. 오, 20마리. 다른 것도 달성한 게 있나? 아, 다른 섬에서 얻을 수 있는 과일의 종류가 총 6가지야. 그 중에 두 가지를 달성한 듯? 했다. 내 집도 어느새 꽤 아늑한 집이 되었구나. 세수하고 자야지. 세수해. 어프, 어프. 됐어. 거긴 왜 들어가, 임마. 자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마무리된 모여봐요 엉덩이 숲 8일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화 종료.